감천항에서 밀입국을 시도한 외국인 선원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밀입국을 할 수 있도록 도운 브로커도 함께 검거됐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천항에 정박한 대만 국적의 꽁치잡이 어선입니다. 지난 2일 오후 이베이 베트남 국적 선원 3명이 무단 이탈을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청원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감천항 화물차 출입구까지 150m 거리를 달려 미리 대기시켜둔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알선 브로커가 범죄를 도왔습니다. 범죄 전 SNS로 서로의 위치를 공유한 뒤 택시를 타고 화물차 출입구 앞에 대기하던 브로커가 선원들을 태웠습니다. 감천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밀입국 범죄를 막기 위해 잠복 중이던 경찰이 범행을 목격해 일당 4명은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현장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근무를 하고 있는 도중에 베트남 선원 3명이 도주하는 것을 보고 제가 뛰어가서 택시가 출발한 것을 제지하고 택시 안에 있는 베트남 선원 3명을 근거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밀입국을 시도한 선원 3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이들을 도운 밀입국 알선 브로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